저는 현재 창업하여 7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아, CEO시네. 저희 회사는 최대한 재밌게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신경 써서 꾸몄고요.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만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영업팀과 개발팀, 저희 운영팀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저희 회사는 주로 병원과 또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오늘 사연의 주인공 우리 수리와 꼬미를 소개하겠습니다. 수리는 6살, 어릴 때 중성화를 한 수컷 푸들입니다. 수리는 급하게 입양을 보내는 상황이 돼서 제가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. 포메라니안 2018년생, 3살 정도 됐습니다. 솜털 같은 강아지가 와서 집에서는 쪼꼬미라고 하던 게 이제 꼬미라고 이름이 됐고, 푸드는 수컷이고 이제 엄마가 푸들인데 시골에 갔다가 그 발발량 눈이 맞아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이제 호두를 낳았다고 합니다. 나중에는 회사 그 건물을 활용해서 아예 위에 살면서 아래에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이랑 나중에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 자리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사가 다 보여서 저희 직원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까미. 아이고. 뛰어놀았어? 어디서 뛰어놀았어? 응? 수리 떡나? 수리 여기서 떡나? 근무하다가 잠깐 뭐 물을 마시러 나오든 뭐 커피를 먹든 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. 네. 한 5분, 10분씩이면 되니까. 가까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. 저는 최우선적으로 강아지들이 여기를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,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곳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고 나서 공사하는 도중에도 계속 왔습니다. 계속 와서 좀 익숙하게 해주려고 했고, 생각보다 너무 적응을 잘해줘서 또 잘 편안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.